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그냥 읽어갈 때는 그냥 또 읽혀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죠. 근데 어떤 구절들은 인생 살다가 유난히 이렇게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게 있어서는 이 10장 12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표현. 종교라는 것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요구를 구하는 것, 되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종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이 요구하고 또 보다 많이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영험 있는 종교, 괜찮은 종교죠. 여러 종교들 중에서 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했는데 뭐 문제 해결 안 돼서 교회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여기 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그냥 기도원도 그런 병 잘 낫게 하는 기도원, 사업 잘 되게 하는 기도원, 또 결혼 잘 성사시키는 기도원, 이렇게 또 전문화돼가지고 굉장히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배경과는 좀 낯선 그런 분위기죠. 인간의 소원만 있고 인간의 요구만 있고 또 그 요구를 잘 들어주는 종교가 괜찮은 종교고 그런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그런 기도원이 괜찮은 기도원이라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신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오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아이고 뭐 그걸 욕심이라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 뭐 욕심이라 안 해도 그 인간의 그 끊임없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늘 감사 생활이 아니라 또 그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끝없는. 그죠? 이 끝없는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적 국어 교과서 그 뒤에 금고기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 잡았는데 소원을 떨어주는 고기야. 놔주니까 소원을 결국 한 바퀴 핑 돌아서 돌아가는 소원이 뭡니까? 결국 너무 과한 걸 요구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만 있게 되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좀 굉장히 낯설죠. 요구란 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에게 요구를 한다? 좀 낯설죠. 전 처음에 이 구절 굉장히 낯설었어요. 인간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 종교, 기독교 종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요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아, 이게 종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 관계도 달라진다. 제가 그렇게 잘 말합니다. 그러죠. 자기 요구만 반복하는 그런 삶은 사람 관계에서도 자기 요구를 말하지.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듣고 아, 하나님의 요구가 있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럼 우리 부모님의 요구도 있을 텐데 그러죠.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요구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하나님 이름 불렀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가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 관계에서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그러죠. 바로 그런 방식에서 모든 관계들에서 나를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뭘까? 내가 뭘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이게 어떤 요구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는 요구는 아닐 텐데.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명령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아, 그런 요구입니까? 근데 말은 간단한데 그게 그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때 이 요구를 하나님을 대해서 아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내 마음이 선뜻 간다 하더라도 이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아니다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령과 규례 해놓고 그 앞에 뭐랬습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와우, 야, 이 그죠? 전 요즘 이제 카톡을 하다가 뭐 또 감탄하니 좀 와우 그러잖아요. 와우야, 와우, 그죠? 뭐야? 보통 요구와 뭐 규례 혹은 명령은 누굴 위한 겁니까? 명령하는 이의 어떤 편이, 그죠? 가만히 앉아서 물 좀 떠와, 뭐 이것 좀 해. 제가 할 때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듣는 이는 늘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네가 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 하면서 기꺼이 이 본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종교에서는 이 생각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 따라서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생각을 따라서는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요구한다 명령한다가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요구조차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구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의 성경 종교의 큰 방향,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는 이 요구를 받는 그런, 우리가 들어서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모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무려 한 40년, 모세 목회간 이스라엘 백성과 한 40년, 그죠? 하면서 그 모세의 그 하나님 경험을 듣고 또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뿐 아니라 요구받는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16절에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우, 이게 무슨 소리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오늘날은 뭐, 이 위생적인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때는 종교적인 그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육체의 할례에 익숙한 그들에게 무슨 할례를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엄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죠. 할례는 본래 몸에 행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인마다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할례 없이 들으면 오해할 그 부분인데 할례 받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아하, 그죠? 이런 경우가 많죠. 많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짐이야. 이것도 명하시네. 이것도 하라 그러시네. 왜 이래 명령이 많지? 우리 부모는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비유 하자니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 그죠? 우리 온유, 아람이, 예슬이, 우리 앞에 있는 두 부모를 대우 집사님과 윤나 집사님 통해서 태어났잖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딱 그냥 한마디 딱 하면 탁탁탁 알아듣고 막, 그죠? 우리 윤나 집사님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었어. 그렇죠. 그럴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왕년에 그랬지 뭐, 그렇죠? 왕년에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야, 이게 참. 지금 우리 서유 데리고 참 우리 고생하잖아, 그렇죠? 다 알아요.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지만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다 고생하죠. 야, 이 한 생명 낳아서 기르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자, 언제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명령할 때 날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죠? 신경질 내고 짜증 내지 않고 정말
난리한 것이다. 말 끝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와우 참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문제죠. 선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여기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게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자기 좋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게 목이 곧은 거죠. 그죠?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목이 곧은 그런 행위를 할 때가 많았구나. 더욱이 하나님을 대하여 그런 때가 참 많았구나. 할례 없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뻐할 내용에 슬퍼하고 슬퍼할 내용에 기뻐하고 이게 이제 인생 살면서 완전 이제 엇박자를 놓는 거죠. 계속 엇박자예요. 엇박자.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엇박자 엇박자. 그죠? 17절 이하 18절 21절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아니 지금 지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알아왔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잘 아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알도록. 여기 보시면 17절 신의 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라. 손해 볼 거 없다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지어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런 지위를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 아무리 뭐 사도행전 그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신임 총독은 탁 위를 갖추어서 총독 훈장 탁 달고 막 그래 나타나는데 그래 나타난들 그죠? 바울이 뭐 그거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런 바울 아니잖아. 이 지구상에 훈장 제일 많이 달고 나타나는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북조선에 계시는 분들 같아. 막 훈장 막 나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게 뭐 어죽처라면 저럴까 싶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 이렇게 크게 막 스케일 크게 하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하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라 이런 분이 그렇잖아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 어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 그죠? 보통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시는 분은 잔잔한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데 신경 쓰면, 아이고, 뭐 좀 사람이 자라 보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면서 동시에 아주 섬세하신 거예요, 섬세하신 거예요.
고아? 과부? 사람들이 폰척도 안 하잖아요. 괜히 아는 체하면 돈 들고 시간 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분,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 하, 참. 나그네는 무시해도 될 사람이거든. 근거가 없는 사람이잖아. 떠돌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크기가 있어.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 뭐 별로 뭐 그런가 했는데, 아,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그래도 돈 벌러도 오고 뭐 별별 사람 다 오잖아요. 저 오랜만에 시내암 나갔다가 뭐 말도 못 알아듣겠어. 뭐 말이 좀 이상하다 싶은데 얼굴은 우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어. 몽골에서도 와 있고 중국에서도 와 있고. 그죠? 캄보디아, 온갖 곳에서 와 있는 거. 아마 남양주나 이쪽 마석 이쪽으로도 더 하겠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찬송이여 하나님이신.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환경과 사건이고 말씀인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손해되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는데 내가 다 계산해서 중간에서 빼버리고 그냥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내 계산이 중간에 끼어들어 다 빼버리고 아하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지. 네? 아, 우리 이 심령이 몸에 할례 받은 것 넘어서서 이 심령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받은 그 현실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을 모세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연이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뭐 지금 이렇게 오는 건 40년인데 저기를 그 40년 전에 멀쩡하게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희망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면 원망이 안 되겠어요? 어려운 처지를 겪은 자로서 19절 이하 보시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며 살도록 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다. 그렇죠? 종종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겨우 탑승해놓고 그죠? 만원 버스 막 갈 때 막 나도 겨우 막 끼어 탔다고. 근데 그다음 복잡하니까 그만 태우세요. 이런 분 있잖아. 그만 태우세요. 네가 내리라. 그만 태우세요. 네가 내리라.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처지를 겪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감 있는 종교예요. 그죠? 굉장히 그살 맛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니까요.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계속 넘어갑니다. 11장 1절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책무, 그 법도, 그 규례, 그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앞에 13절에서 선민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그거 자체만 보면 야, 굉장히 엄격하네. 이거 잘못하면 죽잖아. 이거 잘못하면 꾸중 듣겠네. 꾸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정말 행복을 위하여서 지혜 있게 정말 제대로 명령하는 것인가, 책망하는 것인가, 칭찬하는 것인가, 그걸 부모도 생각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저 내 편하려고, 그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러면 괜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기대 여기 막 사로잡혀서 다음 세대 성도인데 그 성도를 막제 마음대로 막 그러잖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다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 맡겨진 이 다음 세대 성도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혹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말씀을 좀더 살피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 가는 거죠. 자녀 잘 길러내려고 애쓰다 보면 신앙이 좋아져. 그죠?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11장 2절에 7절도 보시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 그랬어요. 11장 7절 보시면 쭉 말하고는 1절부터 말하고는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녀들은 비록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도 앞 세대가 본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대동수양관 43, 4년 전에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결국 어렵게 구입해서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분들 보면 되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만남이죠. 그 만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기억하는 기억.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그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할 때 그 내용 중에 여호와의 교훈, 그 위엄, 강한 손과 펴신 팔, 이적과 기사, 홍해 사건, 광야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멀쩡한 제사장 집안인데 다단과 아비람, 이건 이제 민수기 16장, 레위 지파들인데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 이 같은 사건을 매번 반복해야만 되는 건 아닌 거죠.
한 번 사건으로 촉한 겁니다. 홍해 사건이 매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건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겪은 이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는구나. 제가 그 손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뭐 친하게 제가 손자를 만나 놀 때는 제가 누가 더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 놀지요 그냥. 근데 늘 그 시절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 목사를 통해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아버지, 진서가 이런 질문하는데요. 뭔 질문이요? 칼빈의 예정론과 멜랑히톤의 예정론의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어 하는데. 뭐야? 그죠? 칼빈의 예정론. 제가 순간 굉장히 놀랐죠. 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일대학에서 뭐 신학, 철학, 인문학 이런 쪽을 전공한 교사가 있어. 그 과목들을 가르쳐. 역사, 문학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사문철 있잖아. 역사, 문학, 철학 이런 걸 가르쳐. 내일 제가 이제 그때 그러니까 내일 마침 그 가족들과 식사할 거 약속이 돼서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레포트 하나 써서 가야 되잖아, 그죠? 칼빈의 예정론과 멜랑히톤의 예정론. 멜랑히톤은 그 루터, 독일 루터와 가까운 그런 관계죠.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다음 질문이 또 뭐냐? 예정론이라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죠? 거기도 이제 어떤 그 조화론이 있고 충돌론이, 대립론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것도 한참 설명했죠. 이제 다음날 만나니까 다른 가족들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하고 손자하고 앉아서 이제 예정론, 칼빈, 뭐 멜랑히톤 이야기하고 이제 예정론, 자유의지 그 이야기. 이야기해 보니까 귀담아 들어, 또. 야, 이게 흐르는 세월 속에 이런 내용이 전달되고 또 알아듣는다는 게 놀랍지 않은.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또 바라고 소원하는 거잖아. 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 흔히 우리 주변의 기도들은 자기 소원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를 이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내가 다 준비하고 너에게 줄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저는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냥. 그 진서가 말하기를,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네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냥 그래서 이게 신앙의 어떤 그 분별이 생기고 우리가 전수받은 이 신앙의 길을 갈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종교 신앙 이렇게 말하면 내 소원, 그렇죠? 내가 지금 아쉽고 다급한 그거 채우려는데 급급하잖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구약 전체를 받아서 신약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생들이 하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 요구가 곧 기도다. 그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삶이란 건 그것 구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귀하다, 그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도 신약도 이 땅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 소원, 내 바라고 원하는 그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 그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예정,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가운데 어떤 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할 때 인생으로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요구도 있다. 그렇죠? 이런 요구는 아무에게나 하시는 요구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선민에게 하시는 요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게 이 신앙, 종교의 선명한 터닝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를 받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삶과 그 요구에 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구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사는 일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그러하다 이거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삶의 방향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그 방향을 향하는 거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